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가 장로교 대회에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용훈 목사가 장로교 대회에 간 이유, 내 뿌리는 장로교. 이용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가 26일 서울 강남구 추현교회에서 열린 한국 장로교회 총회 설립 110주년 기념대회에 참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목사는 어린 시절 장로교단인 충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 때문에 온 것으로 전해졌죠. 이 목사는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의 대표 총회장 자격으로 기념대회에서 축사를 했는데요. 그는 먼저 나는 장로교회의 큰 사랑의 빚을 진 자라고 했습니다. 평양에 선교사가 처음 들어왔을 때이 목사 증조부는 산에서 나무를 베어 교회 건축을 도왔다고 하는데요. 평양에서 미싱 사업을 크게 했던 조부 이원근 장로는 장로교단인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1948년 가족을 이끌고 월남했습니다. 이 목사는 저희 가족은 월남 직후 월남민을 돕던 장로교단인 영락교회 천막에서 한달 동안 지내시다가 거처를 마련한 뒤 옮기셨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목사 가족이 서울 중구 장충동으로 이사한 뒤 출석한 교회는 김창인 목사가 심호하던 충현교회였죠. 그는 당시 충현교회 담임은 김창인 목사였고 교회학교 교장은 조천일 목사였다. 김 목사님 막내 아들 성우와 같이 교회학교를 다녔다고 했습니다. 이 목사 조부는 64년 거동이 힘들어져 서울 서대문 한 개척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석달뒤 조부는 젊은 목사가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고 열정적이다. 앞으로 우리 가족 모두 이 교회로 옮겨야겠어. 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한 젊은 목사가 당시 27세였던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였습니다. 이 목사는 내 신앙의 뿌리는 장로교다. 장로교 신앙 교육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다며 장로교 신앙을 바탕으로 나는 순복음교회에서 자랐고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했죠. 이 목사는 2008년부터 조 목사의 뒤를 이어 세계 최대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축사에서 한국 장로교회는 한국교회 장자 교단으로서 지난 110년 동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수 없는 부흥과 발전을 이뤘다며 앞으로도 한국 장로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해 복음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